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스튜디오에 왔는데, 자, 오늘은 이제 메인 촬영으로는 공주공주한 그런 스타일로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메인 콘텐츠로는 요즘 이제 아이폰 15 프로 이게 또 핫하잖아요. 이제 자연광에서는 카메라와 이제 휴대폰을 많이 비교를 하는 영상들이 많은데, 실내에서 스튜디오에서 조명을 다 받은 상태에서 미러리스 카메라랑 휴대폰 이렇게 찍었을 때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촬영을 해주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사진 담당 재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촬영 스케치도 간단하게 다 보고 한번 휴대폰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촬영은 뭐 따로 뭐 앱이나 셔터 스피드 조절 이런 거 없이 그냥 기본 앱으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휴대폰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현실성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기본 카메라로 노출 조정 정도만 해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용할 카메라는 6 마크 2를 사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휴대폰은 아이폰 15 프로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속광을 거의 메인으로 이용해가지고 딱딱한 자연광 느낌으로 많이 갈 거예요. 오늘 조명은 뭐 쓰죠? 안라이트 포르자 300. 쉐이핑 툴은? 반도어 하나. 굉장히 강력한 빛으로 촬영을 할 겁니다. 자, 오늘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오늘 헤어 메이크업을 맡게 된 최연아라고 합니다. 배우님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장윤아라고 합니다. 오늘 저기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오늘은 첫 번째 이 원피스에 입은 거는 약간 좀 더 청순한 느낌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조금 이런 헤어나 그 스티커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키치하고 발랄한 느낌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스티커 다 사오신 거예요? 네, 사왔습니다. 오, 예쁘시네요. 라디오 영상 한번 보여드리자면 잠깐 보여준다고? 야, 세팅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우와, 개수 치풀이다 진짜. 우와, 최종 장인이시. 아니 모델이 여기 계시죠. 턱도 살짝 쉬면서 봐주시고. 위장 봐도 없어요. 오, 좋다. 우와, 사진 진짜 좋은데? 그니까. 카메라 먼저 보시고, 그러면 사진 4대 상태 볼게요.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스튜디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은 미러리스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잘 나올 수 있을까? 조명이 갖춰진 환경에서 폰카로 찍었을 때도 잘 나올까? 라는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아이폰 15 프로에 있는 카메라 3개 중에 초광각을 제외하고 기본 카메라인 24mm 카메라, 그리고 3배 줌인 망원 카메라, 이렇게 요 두 가지를 많이 쓰실 텐데, 24mm 카메라로는 아무래도 인물을 찍기에는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얼굴 약간 망둥어같이 나오는 거. 그래서 24mm 카메라로 뭔가 스튜디오에서 사람을 찍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제 이번에 촬영했던 것처럼 망원 카메라를 이용해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꽤나 놀라웠습니다. 휴대폰에서도 광학적인 3배 줌을 해가지고 찍으니까, 스튜디오에서 조명까지 깔아놓고 찍으니까 진짜 무슨 미러리스 카메라로 찍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망원 카메라에 있는 화소도 조금 더 올려준다면 오히려 진짜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카메라로 치면은 뭐 A7 S3급의 화질이라서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확대했을 때 디테일도 꽤 많이 살아있거든요. 저는 촬영본에 만족을 했지만 이제 메인 카메라에 더 고화소가 있으니 다음 시리즈나 다음 아이폰 시리즈에서는 망원 카메라에서도 좀 더 화소가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웠던 점은, 프로레스 촬영을 할 때는 진짜 미러리스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그 자체 프로세싱 샤픈 과정이 빠져 있어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고 좋았는데,
아이폰 로우로 찍었을 때는 이게 확대를 해보면은 약간의 샤픈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카락이나 이런 확대를 했을 때 그런 디테일들이 약간 샤픈이 들어가가지고 이질적으로 좀 선명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인위적인 샤픈은 좀 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모드로 촬영을 했을 때는 샤픈이 들어가도 괜찮은데 로우로 찍었는데도 샤픈이 좀 들어간 느낌이어가지고 그건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로 이 정도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결과물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영상 말미의 끝으로 제가 휴대폰 카메라 아이폰 15 프로 로우로 찍었을 때 이 결과물을 보고 놀랐던 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화이트 밸런스가 미쳤습니다. 처음에 카메라로 찍을 때는 약간 주황빛 도는 그런 자연광을 받는 느낌을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색온도도 굉장히 따뜻한 색온도로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폰으로 찍으려고 딱 핸드폰을 드니까 따뜻한 빛으로 감싸져 있던 스튜디오가 아이폰 안에서는 그냥 새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뭐 지금 나오는 영상처럼 스튜디오가 정말 온통 주황빛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아이폰의 이 화이트 밸런스 잡는 능력은 정말 가히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두 번째로 놀랐던 점은 로우파일의 품질이었습니다. 솔직히 휴대폰 로우파일을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어요. 특히 보정하지 않은 결과물만 딱 봤을 때는 이제 머리카락 쪽에 그림자진 부분의 안부가 꽤 깊었기 때문에 이게 살아날까? 아무래도 그래도 휴대폰이기 때문에 살려놓으면 조금 깨지거나 좀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정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번 이제 모니터에다가 아이폰으로 찍은 로우 파일을 한번 열어봤는데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휴대폰으로 찍은 거고 로우라고 한들 이렇게 짙게 낀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쫙 올려보니까 생각보다 잘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질감이 들지 않게 생각보다 괜찮게 살아납니다. 아, 이걸 보면서 아, 폰카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할 때가 되긴 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라이트룸이 아니라 그냥 휴대폰으로 그림자를 쫙 올려도 생각보다 잘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폰에서 편집으로 그림자를 올린 게 더 잘 살아나는 것 같긴 하네요. 오, 이건 좀 신기하네요. 아무튼 이 아이폰으로 찍은 로우 파일의 품질이 생각보다 정보량이 꽤 많다. 로우 파일을 막 까보고 보정을 해보다가 이거는 그냥 넘기기엔 조금 아쉬운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급하게 한번 켜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